너 여기 있지. 딱 말해. 야, 이거 앞비전해? 넌 전. 오, 샷코드 있어, 샷코드 있어. 무려 다이아 구간이. 다이나 모공 있어. 오랜만에 미스포츠 하겠습니다. 미스포츠는 요즘 그렇게 주류픽까지는 아닌데 오랜만에 찍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안 찍은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선제공격 미포 이후로. 그죠? 근데 요즘에 이즈리얼이랑 베인, 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징크스까지. 징크스 상대로도 괜찮고 진 상대로도 괜찮고 베인 상대로도 괜찮고 이즈 상대로도 괜찮아요. 근데 KTN 상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4명 상대로 좋은데 왜 미스포츠 픽을 안 해요? 이러면 좋은데 이제 미스포츠는 생각보다 조합발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폿이 이렇게 지켜주는 애나 CC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암살자가 많으면 솔직히 미스포츠니 딜을 하기 쉽다고 할 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죠. 요즘은 치속 메타라서 치속을 좀 잘 받는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팀에 CC기 서폿이 있고 충분히 지켜줄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할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선제공격에다 직공 들어서 크라켄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뒤로 들어가서 잡아볼게요. 일로 돌아갈게요. 저만 탈진이면 오면 잡을 텐데. 이쪽이랑 이쪽이 있으니까. 자, Q를 찍고 1렙에 상대방이 근거리 서포시면 Q가 좋아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안 되겠다. 만약에 샤코가 여기다 안 깔았으면 잡을만 했는데. 초반에 압박 주면 좋아요. 왜냐면 샤코가 1렙에 빡세면 캐릭터가 진짜 쓰레기거든요. 샤코 다 빡세 쪽이만 안 가면 돼요. 이렇게 한번 쏴주시고 미니언 뒤 이런 거 노려야 돼요. 계속 전망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 나 왜 이래면 안 되냐? 나이스. 아, 아쉬워. 이거 케이너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드 상대로는 맞다이가 안 밀리고 워낙 푸시가 더 빨라서 리퍼가 유리해요. 이거 올 확률 있어요 좀. 여기 앞에 있는데. 미네 죽었고. 올 확률이 있었는데 제다한테 와달라 했는데 왔으면 좋았는데 까비. 그래서 샤코가 나왔을 때 샤코 상대편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1레벨 박스를 가면요 박스 쪽에만 안 가면 원딜이 진짜 할 게 없는 게 그냥 진짜 할 게 없죠. 왜냐면 박스를 안 밟으면 스킬 안 배운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샤코일 때 이렇게 빡세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 이즈도 1레벨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여기 박스 초반에 2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미니언 뒤에 있으면 이렇게 날려주시면 Q로 막타 치시면 데미지가 좀 세요. 무조건 치명타가 돌려서 지금은 걔도 갱호니까 방금처럼 W 키시고 평투평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크라켄을 가는 이유는 조합이 좀 궁극기 때리기 좋은 조합이 몇 개 있어요. 비전 빠졌다. 막 우리 팀이 CC기가 꽝꽝꽝 뭐 레오나 말파 이런 애 있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선제 공격하고 방간템 드리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안 가도 돼요. 크라켄이 더 나아요. 판에는 상대방이 좀 암살자 많아서 돌풍가도 나쁘지 않은 게 스킬 피할 게 좀 많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엄청 당연한 건데 손가락 느리면 방금 평큐 못 쳐요. 진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게임 보시면 안 돼요. 롤은요 멀리서 보면 쉬워요. 이런 거 하나하나 캐치 잘하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진짜 그냥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세요. 랜턴만 받아보고 잡아볼게요.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겼죠? 아 너무 아쉬워. 이거는 상대팀 AD가 세기 때문에 인탑을 밟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팀 미스포츠는 W를 키면 이제 공속이 증가하고 상대방한테 안 맞고 있으면 이렇게
이속이 증가가 계속 돼 있거든요. 맞으면 풀려요. 풀렸을 때 W 다시 키면 다시 빨라집니다. 미스포츄는 처음 때리는 애한테 추가 피해가 있어요. 그다음 W가 처음 때리는 애한테 패시브가 추가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W도 2초씩 줄어요. 보시면 2초씩 줄이죠. 처음 때리는 친구한테. 와, 저거 레벨업을 쳐. 와, 레벨업 하는 게 좀 좋네. 나이스. 아, 왜 돌아가? 아, 진짜 멍청하네. 용 갈 것 같지 않아? 쓰레쉬가 용 달리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케인 못 잡으면 병에 걸릴 것 같아. 너 여기 있지? 딱 말해. 야, 이거 앞이 전에? 오, 샷코드 있어, 샷코드 있어! 원딜이 싸발 졌다고는 무지성으로 하면 어떡해. 야, 어떻게 용쳐먹겠다고 이거를 두 명이 넘어? 저는 그 다음 Q 3개 찍고 W 선마합니다. 미포가 좀 공속이랑 이속이 중요해서 저는 W 선마. 여긴 무려 다이아 구간입니다. 여기서 템을 유종몽이 가도 되는데 돌풍 갈 때는 징수가 좋은 것 같아요. 크라켄 갈 때는 크라켄 유종몽이 무대가 좋은 것 같은데 돌풍 갈 때는 징수가 좋은 듯. 이거는 랜덤 바꿔 좀 때려볼게요. 이즈 방 비전 봐요. 비전 꿀 10초 남았어요. 아직 더 하고 싶은데 케인이 온다는 핑이 보여서. 방금은 제가 풀 쓴 게 샤코 분신 터지면 공포 걸려서 좀 위험해서 뒤로 뺀 다음에 어차피 이즈가 비전이 없었어가지고 공 쏘면 방금처럼 무조건 이기. 원래 이기는 구도인데 방금은 샤코가 아예 뒤로 와버리네. 제가 돌풍 써서 들어갔던 이유가 비전이 없으면 플래시가 무조건 빠져야 되는 구도라서 이즈랑 맞다이 질 수가 없어. 와, 이건 아니지. 좀 아, 원래 돌풍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샤코는요, 이제 조금 설명드리자면 방금 은신을 했어도 돌풍이 무조건 나가요. 앞쪽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샤코 찾기 편함. 돌풍 있으면 템을 여기서 모델을 갈게요. 탑을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용이 나오니까 용을 챙기고 탑을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이거 이쪽 좀 조심. 방금 뒤로 쭉 뺀 게 무조건 다이나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가 Q2 하면요 들어오잖아요 한 번. 그 이후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그래서 아예 거리 벌려서 바로 다이나가 플래시랑 공이 다 있었잖아요. 저처럼 아예 거리 확 벌려야 돼요. 뚜벅이 원딜은 그냥 상대방 CC기 빠지기 전까지는 아예 저처럼 거리 벌려. 저는 방금 여기서 보시면 뭐였어요? 왜 뒤에서 공격했잖아. 왜 딜 못해 나는 다이나 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미스포츠 그냥 거리 더 되는 게 궁 때문에 주셔도 상관없어요. 케인이 아까 플래시가 빠졌거든요, 다이나랑. 인지합시다. 암살자들 플래시 빠지는 거 체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대충 19분? 18분쯤에 찰 거예요. 방금 좀 평캔이 좀 빨라야 돼요. 평, 큐, 평. 이제 W 키고, W 켜야지 좀 빠르죠. 이거 들어와도 안 지울 거예요. 그래서 케인이 있는 거 인지하시고. 들어와도 돼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난 계속 Q는 피해 주셔야 돼. 들어와도 되지만 다 맞으면 안 돼. 딩거도 있어서 저 죽어도 다 잡을 거예요.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거든. 나는 근데 이게 샤코 때문에 돌풍 쓴 게 아니라 돌풍 쓰고 궁 쓸라 했거든요? 다이나한테? 다이나 아까 풀 빠져서 갑자기 샤코가 나오고 깜짝 놀랐잖아. 샤코는 구분하기 쉬운 게 직공이 처음에 스택이 하나 있으면 샤코가 분신 궁 써도 직공 스택 묻어 있으면 괜찮아요. 들어오든지. 이건 좀 앞에서 깝쳐도 돼요. 계속 탈진이 있어서 케인만 안 오면 돼요. 상대방 스킬이 뻔하다? 그럼 이렇게 나를 쓰면 돼요. 다이나 올 거예요. 샤코도 올 거예요.
샤코 무조건 여기 샤코 옆에 있다 생각하세요. 샤코는 지금 진짜 언제나 언제든지 나랑 같이 있어. 막 꽂아주시네. 다이나 모공이 잡았어. 이거는 좀 세서 충분히 잘 맞고 다이나가 공을 못 썼다. 잘못 썼다. 다이나 공 잘 썼으면 탈진 걸었을 건데 안 써도 되겠다. 여기서는 뭘 가도 상관없는데 제일 안전한 거는 이제 가인 가면 안 죽고 좀 자신 있으면 가인 안 가도 돼요. 이런 거니까 제일 낫고. 방금은 이제 치명타 터지면서 이즈가 징수에 죽을 거 알았고 샤코가 박스 깔자마자 때리면요 미프 패시브 때문에 없어져요. 미프 패시브가 처음 치는 애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가니까 다이나 들어와도 이번에 또 탈진 있으니까 괜찮. 샤코는 언제든지 내 옆에 있다 생각하죠. 비전 빠졌고 비전 빠졌죠. 이거 랜턴 바꿔 잡을게요. 비전 빠지는 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금처럼 가면 깎다가 용 보죠. 원래 용이 1분 전에 정비하기 제일 좋긴 한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무 의미 없이 킬을 따면 안 돼요. 다이아 이상 구간부터 이게 되게 많아요. 플래티넘이랑 다이아가 왜 마스터를 못 가냐면 사람들이 킬을 딸 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킬 따고 그게 끝이야. 근데 내가 지금 따는 건 어떻게 돼요? 킬 따고 시야 잡고 용을 먹는 판단이 되고 킬을 딸 때 무조건 다음 후에 추가타가 있어야 돼요. 운영할 때 아무 없이 의미 없이 킬 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없는 킬은 진짜로 안 따는 것만큼 못해요. 이게 팽이 탈출 잘 딜할게요. 이거 푸신 샤코 노고 케인 노고 이런 가론으로 달려야 돼. 여기서 쟤는 킬 더 따봤자 뭐하냐고. 그죠? 의미 없단 말이에요. 바로 가는 게 나아요. 바로 꺾어줘야 돼. 낮춰 플랫 다이아 피드백 많이 하다 보면 플랫 다이아 분들은 의미 없는 킬을 많이 따.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펠을 쓰면서 저 이즈리얼이랑 샤코를 따는 거지. 물론 제가 아까는 이즈리얼 땄지만 그거는 좀 이득을 보면서 좀 더 극대화하기 때문에 딴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의미 없게 따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플래티넘 다이아 분들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게 운영을 할 때는 의미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킬을 딸 때는 킬을 따고 연계를 하는 거지. 게임 더 잘 굴러가게. 이거 밀고 뺄게요. 우리 팀 저기서 던지니까 이거라도 밀고 더 이득으로 빼버리라서 여기서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여기서 잘 컸다고 나대. 근데 나대는 게 아니라 운영을 더 하는 거야. 여기서 나대서 킬 따봤자 뭐해? 이득 더 볼 거야? 아니 더 볼 게 없잖아. 여기서 집 정비를 해. 정비를 하고 어디 가야 돼? 우리가 지금 다 밀어놨으니까 2차가 남았으니까 여기를 빨리 뛰는 거지. 항상 운영을 굴릴 때는 의미가 있어야 돼. 계속 말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너무 중요해. 별 다섯 개야 그냥 막말로. 아니 이번에 이 W 계속 쓰면서 공속 증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시야 기다려. 천천히 해도 돼. 상대방이 지금 어디 있을까? 여기 숨어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 계속 신경을 쓰지. 타코는 내가 언제 옆에나 있고 케인 때문에 랜턴 받은 게 제일 좋고 케인 왔죠. 천천히 피업 좀 하고 얘 주방이면 재미있어. 얘는 그냥 먹어주고 케인 여기 다시 조심 먹고 케인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케인이 치고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치는 거야. 잘 컸을 때, 못 컸을 때 말고 변수만 다 차단하면 돼. 상대방보다 위에 있으면 변수 차단하기가 쉬워. 너 샤코 왔다. 그래서 미포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미니언 번갈아 치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시면 좋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분들은 이제 관광 미포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맵 보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빠져있네? 근거가 있으니까 얘를 노릴 수 있겠네. 이게 다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켜주는 서포터가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생각보다 1티어 원딜드 카운터인 게 케이틀린 얘는 벤하세요. 그래서 징크스? 쉬워 베인? 쉬움? 아펠도 싫어요. 좀 아펠도 싫어요. 미포가 아펠도 싫음. 근데 아펠은 미포가 크면 괜찮은데 요즘 진 많이 진도 엄청 싫고 이즈리얼도 싫고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만 아니면 돼가지고 상대방이 레오나, 알리, 렐, 말파, 자르반, 자크 이런 탱만 아니면 돼요. 부르저도 싫은데 카나리 탱이 더 싫음 이런 느낌이랄까. 그것만 정확히 보고 뽑으시면 미포는 좋아요.